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림쌤입니다. 오늘도 리포머에서 전신 운동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빨강 두 개를 끼워주셨고요. 천장을 바라보고 리포머에 누워주셨어요. 자, 두 발을 오늘은 아치를 올려주실 거예요. 특히 뼈가 닿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살이나 근막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근육이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아치를 올려주신 다음에 끝까지 쭉 밀고 나가보실 거예요. 쭉 밀고 나가면 내 아치의 바깥쪽, 안쪽, 밖에, 안팎으로 발을 굴려보실 수가 있어요. 바깥쪽, 안쪽. 엄마가 잠깐 볼까? 바깥쪽, 안쪽. 그렇죠. 그래서 뭐 과하게 하실 필요 없고, 남의 눈에 안 보여도 돼요. 내 느낌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구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사지가 될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줬어요. 그 다음에 그두 부분에 고르게 무게가 실리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실 거고요. 내두 무릎도 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최대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발목을 플렉스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포인. 발이 빠지지 않게 내가 불안하지 않은 정도. 다시 플렉스. 천천히 움직여볼게요. 포인. 세번 더. 엠, 둘. 마지막 하나 왔어요. 자, 이제는 플렉스. 최대한 플렉스를 하면서 무릎을 접어 들어가 볼게요. 계속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들어오면 뒤꿈치 업, 그리고 밀고 나가요. 다시 힐 다운, 앤 들어가기. 앤 업, 앤 밀어나요. 두개 더, 다운 앤 인. 업앤 아웃. 마지막 다운 앤 인. 업앤 아웃. 자, 업앤 아웃에서 그대로 무릎 접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뒤꿈치 다운 앤 밀어요. 업앤 인. 다운 앤 아웃. 업앤 인. 두 번만 더 가볼게요. 다운 앤 아웃. 업앤 인. 바로 웨이브를 탄다 생각. 마지막 발에 뼈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왔어요. 자, 이제 발가락을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밀고 나갈게요. 거기서 플렉스 포인트를 보면 아까보다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난 걸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가동 범위 느끼면서. 자, 이제는 그대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누른 채로 들어갈게요. 최대한 누르면서 누르면서 누르면서. 앤 업 하고 아웃. 그렇죠. 다운 앤 인. 업앤 아웃. 부드럽게 연결. 두번 더. 발목과 무릎, 고관절의 협응을 이끌어주는 동작. 마지막. 앤 들어왔다가 반대. 뒤꿈치 먼저 들어 올리실 거고요. 그렇죠? 밀고 나가서 힐 다운 앤 인. 앤 업 앤 아웃. 다운 앤 인. 업앤 아웃. 마지막. 오케이. 발목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끝까지 들어오게 되면, 뒤꿈치를 올려서 골반 너비, 발목을 플렉스. 그렇죠. 그대로 후덕. 8개 갈게요. 끝까지 밀기. 내 좌골 뒤쪽에 힘으로. 에, 셋. 또, 넷. 에, 다섯. 앤 여섯, 또 일곱, 앤 여덟. 두개 덮치고요. 한 개만 더 갈게요. 하나. 끝까지 돌아왔어요. 자, 그대로 어깨 밑에 공간 살짝만 남겨주고. 그렇죠. 거기에서 힙롤을 갈 건데, 최대한 발목을 플렉스해서 아킬레스건을 늘린다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일부러 얘를 떨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킬레스건 뒤쪽을 늘린다 생각하면서 엉덩이 업업업 최대한 올라가 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요. 그렇죠. 앤 다운. 그래서 처음 시작과 똑같이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위치, 발바닥 위치를 결정이 되면 내가 최대한 플렉스한 그걸 유지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발도 중요하지만 척추 움직임, 고관절 펼쳐지는 거에 집중해서 다운. 두 번 더 갈게요. 두 번 더. 앤 다운. 마지막 한 번 더. 정강이 앞쪽 발목 앞쪽의 근육이 강해질 거고 난 다시 내려. 왔어요. 잡았었어요. 자, 이제는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 주신 다음에 빨간 하나, 흰색 하나 중앙으로 볼게요. 뒤쪽에 있는 스트랩을 걸어서 스트랩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풋바로 내려주실게요. 천장을 바라보고 다시 누워서 뒤에 걸어놓은 스트랩 빼주고 헌드레드 갈 마음의 준비. 그럼 어깨가 살짝 닿지 않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겠죠? 두 다리 레드탑으로. 오케이, 손 쭉 뻗어내고 손자로. 그렇죠. 상하체 뻗어내면서 걸어 올라와요. 헌드레드 50개만 가볼게요. 오늘 마지막 10개만 더. 무릎을 접고 상체가 다운, 팔도 스르르 내려가. 무릎을 접은 거지 힘을 푼 건 아니고. 내쉬는 숨에 팔 멀리 뻗어 엉덩이를 후. 다시 둘, 미드백 시리즈 후. 3개만 더 갈 거예요. 3개. 둘. 마지막 갈비뼈가 매트에 밀착되는 거 느꼈어요. 손을 내 엉덩이 바라보게 돌려줘요. 그리고 옆으로 오픈, 앤 닫아요. 후. 다시 둘, 셋, 넷, 마지막 후. 손바닥이 다시 바닥을 향하게 해주고 팔꿈치랑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팔꿈치는 접어서 들어올게요. 그리고 상체가 걸업 올라올게요. 그렇죠. 코디네이션 갈게요. 팔다리 뻗기, 앤다리 박수. 손바닥 바닥에 붙여요. 무릎 접기, 팔꿈치 접기. 다시 둘, 박수 두 번. 하나, 둘, 무릎, 앤 팔. 또 세 번 칠게요. 하나, 둘, 셋, 무릎, 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가면 넷, 셋, 둘, 하나, 무릎, 앤 팔. 나도 내려가기. 발에 눈이 살짝 들고 잠깐 휴식. 이번에는 상체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리 시저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는 옆으로 열었잖아요. 이번엔 위아래로 시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팔, 머리 위, 주세요. 앞으로. 그렇죠. 다리도 천장 그대로. 상체가 올라오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요. 후. 오케이, 시저 갈 거예요. 시저. 둘. 손 멀리 뻗어내면서 두 세트. 마지막 후, 후. 두 다리 사선 내려올게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양쪽 스트랩을 잡아주실 거고요. 휘리릭 일어날 거예요. 귀를 팽팽하게 만들수록 유리하겠죠?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얘들 머리에다가 걸어주신 다음에, 그렇죠, 박스를 가지고 와서 세로로 깔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프링을 흰색을 빼서 빨강 하나로 만들어주실게요. 일어나서 앉아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 와주시고 조금 깊숙이 엉덩이를 보내서 뒤쪽으로 충분히 앉으셔도 좋아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양손 이렇게 스트랩을 잡아주신 다음에 손바닥이 앞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실게요. 그러면 내 쇄골 앞쪽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내 손바닥이 앞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내 쇄골이 열린 거 그리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그대로 홀 뒤로 당겨요. 키가 커지는 걸 느끼면서 다시 후. 지금 하는 동안 뭘 느낄 거냐면 내 쇄골이 계속 열린 채로 등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쇄골이 활짝 열려있고 겨드랑이 뒤쪽과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가죠. 그걸 하는 동안에 내 갈비뼈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갈비뼈도 내 복부 힘으로 잡아주면서 키가 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연습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들어오면요. 쇄골 그대로 열려 있고요. 내 윗팔도 그대로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팔뚝이 윗팔뚝, 아랫팔뚝이 있잖아요. 윗팔뚝은 바깥으로 돌아서 방금 전처럼 쇄골 열린 채로 있어줄 거고요. 아랫팔뚝이 싹 돌아서 뒤를 바라봐요. 잘 생각해보고, 지금 아주 좋아요. 잘 생각해볼 건데 내가 라운드 숄더야? 그럼 다들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열린 채로 전하는 뒤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이고 오케이 회원님이 라운드 숄더니까 팔 무조건 천장 바라고 생각하고 눕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운동을 몇 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내 손은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어깨가 열린 상태에서도 내 손바닥은 뒤를 향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뒤로 당겨볼게요. 말인즉슨 내가 손바닥이 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어깨가 말리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초보 때 어깨가 너무 말려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더 편한 포지션, 내 어깨를 찾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힘도 생겼고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내가 인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내 팔뚝이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어깨는 연 상태에 외회전을 해놓고 내 손바닥이 뒤를 향할 수 있다. 즉 손이 뒤를 향한 상태에서도 내 어깨는 당연히 열려있을 수 있다를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두 번 더. 그렇죠.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얘를 크로스 그리고 어깨너깨까지 팔꿈치를 들어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날개뼈 뒤쪽 사이를 모아보실 거예요. 날개뼈 뒤. 그렇죠. 또 둘, 셋, 좋아요. 넷. 당길 때 엄마 손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 그대로 당길 수 있을까? 이 스트랩 모양에 따라서. 그렇죠. 거울에 보이니까 확인해줄게요. 세 번 더. 후. 그렇죠. 두 번 더. 뭐 일부러 내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응! 하고 당기지 않도록. 마지막 홀딩. 3, 2, 천천히 풀어 주셨어요. 그대로 왼쪽에 있는 스트랩은 내려놓을 거고요. 오른쪽 스트랩만 잡고 저를 향해 오른쪽으로 돌아서 앉아주실게요. 얘가 약간 팽팽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접어서 내 배꼽 앞쪽으로 쓱 가져올 거예요. 또 둘, 셋, 다섯, 두 번 더 갈게요. 여섯, 마지막 풀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해요. 그랬더니 조금 느슨해졌죠? 느슨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살짝 당겨와 텐션 유지. 그리고 볼 당겨. 그렇죠, 그렇죠. 오른손 살짝 잡아줘. 그렇죠, 맞아요. 너무 무거우면 파랑 하나로 바꿔주셔도 돼요. 내 힘에 맞게 조절. 그렇죠. 엄마 너무 잘하고 있어. 네 개 더. 빨강은 한 손으로 하기에 꽤나 도전적인 무게다. 하지만 또 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지를 보세요. 벌어주고 걸어놓고 뒤돌아서 반대쪽 오른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안으로 가져오는 숄더 어덕션 동작부터 가볼게요. 그대로 배꼽을 쓱 그려줘. 또 둘 좋아요.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후 바이셉 갈게요. 손바닥이 천장 테이션 벌리는 위치 찾고 거기서 볼 그렇죠 맞아요. 에 둘 또 셋 네,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다섯, 마지막, 여섯. 오케이, 천천히 풀고 바닥으로 내려오셨다가 자, 방금 배운 거를 활용을 해서 플렉스 트랩을 갑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엎드려 보신 다음에 앞에 있는 스트랩을 이렇게 뭉텅이로 잡아주실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내 목 뒤랑 척추라인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시선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스완으로 올라오는데 뭐 생각해야 돼요? 어깨요. 아까 내 손이 어떤 위치에 있든 쇄골을 활짝 열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쇄골을 생각하면서 내려갈 때도 그 쇄골을 열어 놓고 가는 거예요. 다시 둘. 아까 생각해보니 손 위치가 뭐든 간에 내 어깨는 열 수 있다라고 배웠다 상상하시면서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도 어깨를 열고 간다. 세 번 더. 그렇죠. 두 번 더. 다리 저 멀리 계속 뻗어내면서 마지막 한 번 더요. 엥 다운. 잘하셨어요. 조심히 내려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스트랩이 내 뒤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실 거고요. 앞으로 성큼 나와주시면서 한 손으로 박스를 짚고 그리고 그쪽 발로 플랩 그리고 반대 손 그렇죠. 그리고 반대 발 엉덩이 천천히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엉덩이 조금 더 앞에 내려놓을까요? 네. 롤다운 양손 이마 앞에 나는 걸업으로 올라오기 팔은 그대로 텐션만 걸리는 위치고 나는 더 뚫고 올라오세요. 그렇죠. 손이랑 아무 상관없이 나는 더 올라와요. 그대로 손발이 천장 오픈 앤 서클 백스트로크 다시 풀 넘겨왔다가 천장 오픈 앤 서클 풀 당겨왔다가 마지막 천장 서클 거기에서 박수 둘 셋 마지막 후 앤 풀 천천히 뒤로 누워서 잠깐 휴식 그렇죠. 자 이제는 일어나실 건데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일어났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한쪽으로 얘를 넘겨요. 네 그리고 막 어깨랑 팔로 손으로 그렇죠 짚으셔도 돼요. 그리고 짚으면서 내려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얘를 뒤로 가게 잡아주실 거고요. 대충 아무데나 박스를 짚어주시고 일단 올라가서 앉을게요. 그렇죠. 오케이. 자, 거기서 우리 아까 어깨 열기 했던 거를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어깨 열기를 하면서 손을 앞으로 보내요. 그렇죠. 세 번만 더 앞으로 로잉. 후. 다시 두 번 더. 마지막. 후. 돌아오면 암서클을 갈 거예요. 앞으로.
밴드가 가능한 큰 호흡. 보통 이 암서클 동작을 릴리,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포지션 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서클을 그리거나 척추를 찾는 데 집중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그 포지션이 갖는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포지션이니까 리버스 서클 크기와 내 척추의 느낌과 가슴 앞쪽, 팔 앞쪽의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마지막 집중 돌아왔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다리를 쭉 뻗어서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 엉덩이가 그렇죠. 오케이. 발목을 플렉스. 좋아요. 자, 그대로 양손에 손바닥을 바닥을 향하게 해주신 다음에 척추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머리부터 동글동글 하면서 손을 앞으로 쭉. 그렇죠. 그리고 롤업. 엔서클. 맞아요. 다시 동글. 에러 엔서클 두 번만 더. 마지막 한 번 더. 엔서클. 오케이. 잘하셨어요. 천천히 한쪽으로 내려 오실 거예요. 완전히 내려와 주신 다음에 스트랩은 바닥에다가 걸어주고 박스를 치워주세요. 뒤에 있는 스티키 매트를 가져와서 매트 중앙쯤에 놔주시고 풋발을 높게 흰색 하나 추가 그리고 수면 마사지하러 올라가기. 평소에 수면 마사지를 하던 무게보다 많이 가벼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복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모양은, 척추 모양은 롤링 라이크 볼 할 때를 찾아줘요. 그리고 양손은 캐리지 앞쪽을 최고로 활짝 열어 팔꿈치 살짝 옆으로 굽혀줄 거예요. 출발해볼까요? 밀고 힐 다운 앤 업 앤 후 가볍죠? 끝까지 들어오는 길 목적. 네 번 더. 세 번 더. 두 번 더. 마지막. 후. 그대로 척추 펼치면서 양손 뒤. 앤. 하나. 앤. 더 위로. 둘. 앤. 끝까지. 셋. 앤. 후. 그대로 스톱. 영웅 조금 더 앞으로 갈까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가볼게요. 셋. 조금 더 도전적으로 엉덩이 앞으로 옮겨보세요. 네. 그럼 마지막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도전을 해봐야죠. 마지막 하나 앤 후 그대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하나 이제 발목 없이 후 둘 후 셋 무릎은 어깨 너비 정도일 수 있도록 넷 두 개 더 다섯 발을 더 위로 마지막 그렇죠 하나 후 그대로 양손으로 빠져봐요. 쭉 밀고 나가서 스트레치 한번 늘려줘요. 그대로 손을 떼서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무릎을 접어서 접어서 끝까지 들어가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무릎을 피면서 손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보세요. 짠! 맞아요. 거기서 스완 앤 정면 바라보고 동글 다시 피면서 업 앤 스완 스완가요 앤 정면 앤 동글 두 번만 더 둘 접어요. 마지막 같이 가요. 하나 오픈 앤 돌아와요. 완전히 돌아왔다가 그대로 척추를 펴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갈게요. 오른쪽
숨쉬면서 오른쪽 엔정이야. 왼쪽 엔정이야. 2세트. 숨을 다리 펴가잖아요. 흉곽을 돌려줘요. 마지막 한 번 더. 왼쪽 정면 돌아오면 풀어주시고 내려 오실 거예요. 따라주세요. 완전히 내려오신 다음에 스프링을 다 빼주고 스티키 매트 두께로 정리해주고 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왼쪽 무릎이 캐리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양손을 가볍게 살짝 터치. 내 양쪽 골반이 정면 콧발을 바라보는지도 한번 생각. 자, 그 상태에서 내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을 접어서 쓱 내려가실 거예요. 확실하게 내 오른쪽 고관절이 접힌 걸 느껴요. 오른쪽 발바닥도 느껴요. 그 발바닥과 고관절 느끼면서 올라오세요. 한 번 더요. 고관절 접힌 거, 내 오른 발바닥을 느꼈고요. 올라왔고요. 양손 머리 뒤깍지 똑같이 가요. 고관절과 발바닥 느껴요. 올라와요. 한 번 더. 고관절과 발바닥. 이번에 가면 최대한 가져가서 손을 풀어 레일을 잡고. 그렇죠? 갈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가보고 다시 내가 컨트롤 가능한 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네, 맞아요? 상체를 오른쪽으로 골반하게 돌려보세요. 손 다 가도 돼요. 그렇죠, 맞아요. 멀리 바라볼까요? 거울 봐도 돼요. 그렇죠. 정면으로 돌아와서 손머리 뒤 올라가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양손으로 풋바. 다시 천천히 내려가보고 팔꿈치가 풋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왼무릎을 접어볼 거예요. 근데 뭔가 아슬하다, 내 뼈가 빠질까봐 좀 더 깊숙이 넣으셔도 돼요. 허벅지를 다 닿을 수 있게. 거기서 왼무릎을 접어보세요. 내 힘으로. 그렇죠. 뻗어보세요. 또 둘, 접어요. 뻗어요. 또 셋. 그렇죠. 두 번 더. 넷. 마지막. 다섯. 왼손을 뻗어서 발목 잡아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풀어주고 올라오시면 돼요. 반대쪽. 이제는 왼발 올려주기. 양손으로 풋바 살짝 짚은 채로 왼쪽 고관절과 발바닥 느끼러 내려가기. 올라오기. 한 번 더 느끼러 내려가기. 올라오기. 양손 머리 뒤 느끼러 가기. 두 번 더. 마지막. 갔어요? 손으로 레일 조금 더 깊이 갔다가 내가 컨트롤 가능한 만큼까지 다시 돌아온 후에 왼쪽으로 트위스트. 척추와 골반을 다 돌려보셔도 좋아요. 최대한 내가 비틀어서 시원할 만큼 비틀고 돌아와서. 그렇죠. 양손이 풋바, 팔꿈치, 허벅지 더 깊숙하게 넘어주셔도 되고 거기서 무릎 접기, 앤 뻗기. 접는 것도 중요하고 뻗을 때도 턱 풀리지 않게 내 햄스트링이 컨트롤이 돼야 해요. 두 번 더. 그렇죠. 마지막. 오른손 뻗어서 발목 앤 풀. 풀.
뻗어주고 올라오실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끝! 수고하셨습니다.